연예인 패밀리라는 타이틀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이들이 있죠. 바로 연예인 부모의 아들, 딸들인데요. 하지만 남모를 안타까운 가족사를 안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의 지극한 사랑으로 성장한 스타들, 랭킹 쇼 하이파이브로 만나보시죠. 지난 1992년 1집 앨범 찬찬찬으로 데뷔해 20년이 넘게 가수 생활을 이어온 중견가수 편승엽. 95년에는 KBS 가요대상 10대 가수상을 수상하는 등 국민 애창곡 찬찬찬으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편승엽은 지난 2001년 당시 암환자였던 방송인 기른정과 결혼해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나 이듬해 기른정이 편승엽과의 결혼은 가짜였다는 내용의 일기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고 기른정의 마지막 순간이 방송에 공개됐죠. 기른정의 언니는 기른정이 자택의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자신의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운명했다고 마지막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기른정과의 이혼 후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세 번째 결혼을 했던 편승엽은 지난 2006년 조용히 결혼 생활을 정리했고 슬하에 1남4녀의 자녀를 둔 싱글대디로 살아왔는데요. 이러한 부모의 아픔과 시련을 극복하고 바르게 성장해 가수로 데뷔한 가수 편지. 가수인 아버지 편승엽의 영향을 받아 올해 초 비비팝 디지털 싱글 앨범을 내며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편지는 지난 4월 아버지 편승엽과 한 음악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해 노래 실력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아버지와 닮은 꼴인 편지는 신인 그룹이라서 많이 떨리지만 아빠가 옆에 있어 덜 떨리고 든든하다며 부녀애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사망 소식이 더욱 가슴 아픈 이유는 바로 최진실, 조성민의 죽음으로 인한 가족의 연쇄적인 비극이었다는 점인데요. 외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환희와 준희. 최근 이들의 근황이 공개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환희는 제주도에 위치한 한 국제중학교에 합격해 오는 9월 가을학기부터 학교에 다닐 예정인데요. 다양한 교과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재능을 발전시켜주고 또 기숙사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제 사회성도 기르면서 이제 이 학생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이제 사람들과의 그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생활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고요.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엄마의 피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환희, 준희 남매는 엄마의 끼를 쏙 빼닮았는데요. 준희는 최근 인터넷 방송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개인 방송을 시작해 소소한 일상을 전하며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프리카TV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인데요. 네. 인터넷으로 개인이 방송도 하고 시청도 할 수 있는 이제 방송 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아무 이용자나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네. 방송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준희는 엄마인 고 최진실의 사진을 방송에서 공개해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고인에 대한 악성 댓글은 물론 준희에 대한 악플들도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뛰어난 외모와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환희와 준희. 하지만 이들의 외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대중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는데요. 연예인 하고 싶다 하지만 그래 그래 해 연기자 할 거예요? 이제 해야지 네가 커서 이제 공부 다 대학교까지 가서 그때 가서 이제 네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해서 이제 해야지. 네, 고 최진실 씨의 자녀들의 근황에 대해서 최근에 화제 그리고 또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이들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운 행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필로 쓰세요, 종이학, 불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하며 80년대 가요계를 쥐락펴락한 가수 전영록. 1979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지금까지도 명품 조연으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이미영.
전영록과 이미영은 결혼해 두 딸을 낳았지만 1997년 각자의 길을 선택하며 이혼했는데요. 전영록은 2년 뒤 16살 연하의 여성과 재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요. 이미영은 2003년 미국인과 재혼했지만 국제결혼과 문화적 차이에 어려움을 안고 2005년 파경을 맞았습니다. 걸그룹 티아라의 보람은 데뷔 전부터 전영록과 이미영의 딸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2008년 싱글 앨범을 발매하며 아버지 전영록에 이어 가수로서 이름을 알린 보람은 2009년 티아라의 멤버가 되며 활발한 가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영록의 차녀이자 티아라 보람의 여동생 우람 역시 신인 여성 3인조 그룹 디유닛으로 가요계에 데뷔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전영록과 두 딸 보람 우람은 방송에 함께 출연하며 남다른 가족애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선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방송 출연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 대중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명규와 뒤이어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견밀이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은 1987년 결혼했으나 결혼 6년 만인 1993년 이혼했는데요. 이혼 당시 4살이었던 딸 이유비가 있었습니다. 이혼 후 사업 실패 등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이명규는 지난 5월 방송에서 딸에 대해 언급해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혼 이후 딸 이유비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아이가 일하는 데 있어 지장을 주기 싫어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내가 사회적 기반을 다진 후 아빠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될 때 한번 만나고 싶다며 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습니다. 최근에는 이명규가 무전취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고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체포됐는데요. 당시 경찰은 이명규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실시했고 이명규는 나이트클럽 측에 술값 전액을 변제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이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견밀이는 배우로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오고 있는데요. 현재 SBS 주말 드라마 원더풀 마마에서 그리고 MBC 드라마 구암허준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스타의 딸인 이유비는 2011년 연예계에 데뷔해 지난해 드라마 착한 남자에서 송중기의 이복 동생 강초코 역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착한 남자의 초코 이유비입니다. 최근 드라마 구가에서에서 박청조 역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워낙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요. 신인 시절부터 별다른 연기력 논란 없이 연예인 2세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룹 신화의 멤버 전진은 지난 2008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가족사를 숨기기보다는 당당히 공개해 팬들에게 감동의 박수를 받았는데요. 전진에게는 전진을 낳은 후 아버지와 이혼한 친어머니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와 재혼한 두 번째 어머니, 그리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까지 세 명의 어머니가 존재했습니다. 친어머니를 찾겠다는 바람으로 신화의 멤버가 된 전진. 전진은 신화 데뷔 이후 현재 어머니의 도움으로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이렇듯 남다른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전진. 하지만 아버지 찰리박과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를 만큼 환상의 콤비를 자랑하는데요. 지난해 전진 아버지 찰리박의 새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드립니다 시즌3의 쇼케이스 현장에서 전진을 비롯한 신화의 멤버들이 응원에 나서며 훈훈한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믿음만 갖고 알아서 또 처신을 또 잘하고 있으니까 또 아버지 자신도 또 알아서 또 이제 잘 해야만이 또 우리 아들한테도 또 인정을 또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이 누군가 내 뒤에서 버텨주고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장 그래서 힘들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부모의 이혼과 죽음 등 가슴 아픈 가족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잘 자란 연예인 2세들인데요.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고 했던가요?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